안녕하세요. 지난 10여 년 동안 글 없는 그림책 양철곰, BPC 그리고 R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작 9시 47분이라는 신작을 낸 글 없는 그림책 작가 이기훈입니다. 글 없는 그림책은 글은 없지만 그림만으로 서사를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짧은 이야기부터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그림만으로 다양한 이야기의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장르입니다. 10여 년이 넘는 시간 글 없는 그림책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며 여전히 그리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작가입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공간과 환경에 제약을 두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저는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은 제게 큰 즐거움이지만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제약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제약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저는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화구 가방 하나 달랑 들고서 가는 모든 곳이 저한테는 작업실이었습니다. 70에서 한 50cm 정도 되는 작은 공간만 있다면 저는 어디든 저의 작업실로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도서관이든 커피숍이든 그 어디든 말이죠. 지금까지의 대부분 작업들이 바로 이 공간, 이 의자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곳은 그런 원석으로 가공되지 않은 제가 세공되어지는 과정을 겪은 그런 공간이죠. 지난 15년의 시간 이곳에서 원석은 세공되어져 책이라는 보석으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형식을 갖고 있는 예술의 형태라는 점입니다. 글이 없어도 깊이 있는 서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 또 글 없이 독자는 어떤 경험을 선사받을 것인가? 오로지 내 취향의 그림과 연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예술이 바로 글 없는 그림책입니다. 둘째는 제가 가장 잘하는 예술 형식의 형태라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글 없이 서사를 전달한다는 것은 글로 명시되어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장치를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 돌아 서사의 흐름을 만들어 가죠. 때로는 글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상황에 고뇌하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함부로 누구나 할 수 없는 장르라는 부심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만이 꽃피울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추상화된 언어에 묻힌 다양성의 재발견입니다. 글이나 말에는 진정성을 부여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너를 사랑해 또 미안해 라는 말은 쉽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진정성을 담기는 반대로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인간이 문자를 발명함으로써 얻게 된 것도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의 전형화시키고 또 추상화시킬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을 우리는 너무나 왜소한 그 문자라는 단어 하나에 좀 구겨놓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글 없이 이어지는 서사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책으로부터 얻어지는 감정이나 느낌을 꼭 해석되고 제시된 문자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통해 바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글 없는 그림책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진실함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려는 것은 아니고 제 안에 쌓여진 생각이나 경험들이 자연스레 이야기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지난 첫 책 양철곰을 만들며 함께 이어온 수년 동안의 주제의식은 자연스럽게 다음 책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욕망이라는 연결된 고리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먼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욕망으로 해석되는 욕망의 굴레는 계부학적인 시각으로 묶여지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르러서 욕망의 계부라는 3부작의 기획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계부적 관점으로 보면 미래와 과거는 이야기했고 현재를 관점으로 이야기를 만든다면 하나의 완성된
제보적 3부작이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이 이르게 된 작업이 바로 이번에 나온 공부사칠이라는 작업입니다. 또 하나는 실존적 문제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아빠로, 또 아내의 남편으로, 또 부모의 자식으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속해 있는 삶의 무게와 가벼움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죠. 그런 고민들이 제 안에 넘쳐 자연스레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알이라는 책이고, 그 작업에 연계된 생각과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글로 쓰여지게 됩니다. 책의 엮이는적 틀이 고루하게 만든 흙 속에 감추인 진주 같은 예술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책의 순기능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관점은 책의 역기능의 관점으로 그림책이라는 형태의 예술에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큰 역기능이 하나는 교육적 관점으로 그림책을 보는 시선입니다. 물론 그림책의 기능에 그러한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집처럼 교육적 관점으로 그림책을 보는 시선은 다양한 그림책을 바라볼 때 상실되는 그림책의 크나큰 아름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책의 역기능적 시선이라는 고루한 시선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술과 문학이 교차되며 만들어지는 서사는 다른 어떠한 예술의 형태에서도 보기 힘든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쌓여진 종이가 묶여있는 형식적인 면에서 책이라는 형태를 갖지만, 일반적 책에서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경험이 있기에 책의 테두리를 벗어난 독자적이고 또 독립적인 예술로 자리하면 어떨지 하는 급진적인 생각도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책이 책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몽상가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정말 일어나게 된다면 그림책이 아닌 그림 문학이나 또 그림 이야기, 또 그림 서사 등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날을 저는 꿈꿉니다. 그날이 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확장된 예술의 한 형태로 세상의 어느 한 곳을 밝히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유한 저의 색깔을 정립하기 위해 크로키를 통해 사물의 형태를 이해하고, 제 몸이 인식하고 또 제 몸을 투과하여 해석되는 그림 언어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한 부분으로, 또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존재로서 모든 동시대의 문화적 양분이 저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에 비춰지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로서 경험이 들어갈 때는 주로 어린 시절 놀이의 경험과 이질적 환경이었던 저의 고향이 이야기의 원형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덕지덕지 나뭇집을 만들다던가, 아니면 배를 만들어 모험을 떠난다던가, 제 작품의 판타지는 어린 시절의 놀이의 확장이고 저의 동경하던 꿈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충북 단양이라는 아름다운 자연과 미래의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 듯한 거대한 시멘트 공장의 기계들이 공존하는 삶의 터전은 이질적 공간이기도 했고, 장소 자체가 판타지적 배경으로 손색이 없는 낯설고 재미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배경은 양철곰을 태동시킨 원형의 공간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책은 글이 없다 보니 기존의 그림책이나 문자로 이루어진 책에 비해 능동적 독서 경험을 요구합니다. 영상 매체를 보는 것보다 일반적인 독서 경험은 능동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글없는 그림책은 일반적인 독서의 경험보다 더욱 심도 있고 또 능동적 참여를 요구합니다. 문자라는 추상화된 기호로 감정이나 상황을 전달받는 것이 아닌, 독자 스스로 그림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감정이나 대화, 상황을 오롯이 자신이 대면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욱 솔직한 감정이나 상황과 마주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책의 그림을 보는 방법은 기존의 독서 경험보다 천천히, 그리고 느끼는 원형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눈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컷 한 컷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작가가 제시한 추상화된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그림을 바라보고 서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낯설은 책일 것 같습니다. 낯설게 보도록 한다는 면에서 예술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관습적인 것으로부터 새로운 시선을 갖는다는 것만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움이 주는 재미와 그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독자분이시라면 제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상상 경험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이가 있기 때문이기에 저는 좁은 길이라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치 있는 길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익숙하지 않음이 선사하는 모험을 같이 떠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책을 다 읽고 독자분들께서 느끼는 감정이 아이와 같이 깊은 물속을 다니며 유미노재적 체험을 하며 흠뻑 젖어서 나오는 느낌으로 마지막 책장을 덮으셨다면 온전히 모험에 동참하신 것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